역발상 투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주식을 사야지만이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다.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대표님도 계시지만 수많은 뭐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뭐 기관의 전문가들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다 소외시킨 주식을 개인이 어떻게 그걸 찾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도 얘기했던 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책과 함께는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서가에 꽂혀 있을 만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저도 있는데 다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꽤 두꺼운 책이긴 한데. 네. 네. 역발상 투자라는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발상이 좀 전환을 하면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또 저자 등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한 1년 됐나요? 예.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아, 1년 전에 한번 뵈셨고. 지금 화면에 우리 이건규 대표님이 갇혀 있네요. 네. 얼핏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유리막 안에 계시죠, 지금. 네. 평일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19를 좀 예방하는 네. 차원에서 네. 그리고 여의도에 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네. 뭐 저희나 이건규 대표님이 뭐 증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예방 차원이죠. 네. 우리 저 직원들도 보호할 겸 그리고 네. 우리 또 와주시는 이제 콘텐츠 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모시려고 네. 거금을 드려서 네. 특수 제작 아크릴로 네. 하지만 뭐 보시는 데 불편함 전혀 없으시도록 예. 말 안 했으면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네.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거고요. 일단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뭐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하고 병행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이 얘기하는 이제 역발상 투자처럼 좀 약간 저평가된 회사를 투자해가지고 좀 수익을 보는 기다렸다고 수익을 보는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규 대표님 네. 자산운용 그 저를 원래 VIP 자산운용에서 하셨죠? 아, 예, 맞습니다. 예, 거기 꽤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예, 작년에 또 16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죠. 작년에 또 예. 그 보라색 표지에 제 책 이름을 아리까리한데 책을 쓰셔서 예, 투자의 가치라는 책. 아, 투자의 가치. 예, 예. 투자의 가치. 이제 예. 또 반향을 VIP면 최준철 대표. 그렇죠. 최준철 대표님. 아, 랑 같이 오래 지난주에 나오셨었더라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야, 하여튼 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좀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역발상 투자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린 책입니까? 우리 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요. 일단은 뭐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오랜 기간 좀 이름을 올렸던 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자가 데이비드 드레먼이요. 네. 이분 뭐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하는 분이에요? 투자자고요. 원래 이제 1936년생인데 이제 원래 캐나다 출생입니다. 캐나다. 예, 캐나다 예. 출생이고 캐나다에서 이제 그 특이하게도 약간 법학을 이제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월가로 입문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역발상 투자 내지는 가치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좀 좀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투자를 좀 많이 초기에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금의 이제 75% 이제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아 이건 아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시장과 역행하는 좀 시장과 좀 다르게 가는 투자를 해야겠다. 예.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1977년도에 드레먼 밸류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1988년부터 이제 98년도까지 10년.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펀드 평가사로부터 최고의 펀드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탑을 찍었던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일을 시작. 예를 모닝스타 같은 데서 이거 예, 최고의 맞습니다. 최고의 펀드라고 10년 동안 계속. 네, 한 번도 내리지 않고 10년 연속으로 이제 기록을. 이봉규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겠네. 저 이제 롤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네, 펀드 매니저로서 굉장히 좀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분은 재밌게도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좀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양쪽으로 다 성공한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88년부터 뭐 98년까지 장이 굉장히 좋았던 건 아닙니까 혹시? 장은 기본적으로 좀 좋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운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저 PR 주들의 어떤 재평가들이 좀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뭐 태광산업이니 뭐 네. 네? 뭐 이런 것들. 그 황제주 되고 막 그랬던 기간이 네, 도어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네. 2000년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자산주 내지는 PR 이제 저퍼주들이 네.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뭐 2010년까지도 이제 특히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저퍼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네. 2010년 이후에는 네. 이제 성장주랑 저퍼주랑 약간 조금 좀 엇갈리는 시장 시기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의 주제를 한 줄로 가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역발상 투자의 이제 대가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부분이 약간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최악의 상황에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장과 이제 무조건 거꾸로 간다 이렇게 약간 오해하실 가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역발상 투자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주식을 사야지만이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찾아봐라.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인기 없는 주식들, 이제 인기가 없어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실제로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사례를 보면은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제약회사 릴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릴리. 예. 예.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PR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주들의 PR도 6배에서 8배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PR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R&D 프로젝트가 하나가 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드레머는 아 이때가 기회다. 이제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로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8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릴리 주식에서. 예, 그래서 저평가 주식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소외됐을 때 사서 충분한 수익을 거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뭐 여러 번 아마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투자자의 과잉 반응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네. 어쩌면 몇 개월 전에 시장에 예, 적용할 수 있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 보통 그 과잉 반응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잉 반응이면 네. 어느 정도 돼야 과잉 반응입니까? 네. 과잉 반응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은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 이제 극단적인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가 있는데 이제 정보를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과잉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극단적인 케이스는 뭐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원시인인데 숲을 지나다가 야생동물을 만났다. 그러면 사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성이 아니라 이제 감각이 지배하는 네.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식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식이란 부분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부분하고 항상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합니다. 네. 근데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요소들이 결국 이제 수십까지 수백까지 요소들이 부정적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 신호를 봤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낼 수 있느냐? 사람은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는 것들은 너무 좋게 보고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이제 주식의 어떤 소외라든지 극단적인 고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큼만 좋게 보면 되고 20만큼만 나쁘게 보면 되는데 네. 한 30을 300으로 보기도 하고 20을 그렇죠. 막 200으로 네. 보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지난 3월 말에 우리 시장은 네. 과잉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 반응입니까? 근데 이제 워낙 좀 불확실성이 컸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나고 보면 좀 명쾌하지만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돌아가서 봤을 때는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1400 갔을 때는 주변에는 약간 좀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저는 이제 통화 서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증권사 한 두어 개 대형 증권사가 사실 이제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화 스와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몇 개 회사가 디폴트까지도 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좀 보여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00까지 갔던 것들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다만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차근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요소들이 좀 개선되는 요소로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통화 스와프였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난 3월 말은 그 정도가 아주 과잉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진짜 야 이건 너무 과잉 반응이야 라고 기억나실 만한 상황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불과 5년 전 이야기인데요. 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 이제 마스크팩을 사러 이제 열심히 이제 방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5년에 명동 가면은 마스크팩에서 예. 엄청 올랐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이제 명동 가면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박스채 이제 맞아. 마스크팩을 사고 사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주 목격되는 보따리 사람들이 그냥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어떤 논리들이 되게 좀 놀라운 논리였습니다. 어떤 논리였냐면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인들이 마스크팩을 붙이는 인구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100만 당시에 네, 100만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10분의 1만 만약에 마스크팩을 붙인다고 하면은 1억 장 넘게 필요하다는 거죠. 1억 5천 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팩을 붙일 거고 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마스크팩 회사의 매출액이 100배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 조건을 단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이 과연 한 장만 붙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년에 한 장만 붙여도 이제 1억 장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장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두 장 세 장 붙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스크팩의 수요는 200배에서 이제 300배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이제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1년 만에 이제 20배가 넘게 상승을 뭐였죠? 산성에너지인가요? 아, 예. 지금 명은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아, 이 마스크팩 예, 산성 LNS 제 기억으로 산성 LNS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네.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올랐죠, 그때.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이 지금 되돌아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도 이제 그 마스크팩을 못 만들겠지. 만들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 시장이 이제 200배, 300배 증가할 수 있고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제 이 시장에서 1등이 될 거야. 뭐 이런 가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그 증가 폭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과잉 반응한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대략 한 뭐 한 10배 정도 늘었는데 200배, 300배 갈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과잉으로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그래서 20배가 오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0배가 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한 700억대 중후반 되던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 2조 원까지 가게 됐어요. 예. 마스크팩 회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벌어졌던 영업이익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0억, 400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이 굉장히 큰 돈을 벌긴 네. 벌었네. 네. 그래서 돈을 벌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주요 가정 자체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아, 2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적겠죠? 지금은 좀 말도 안 되게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샀던 분들은 많이 아프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네. 네. 그러면 이런 그 과잉 반응이 어떤 돈을 버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면 이렇게 과잉이 되는 거를 잘 파악해서 그건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과잉 갈 것 같은 애들을 잘 잡아갖고 네. 걔를 잘 이용을 해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데이비드 드레머는 이제 평균 회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비싼 것들은
이제 향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고퍼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소외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PR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PR이 낮으면은 산업 평균으로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잉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과잉의 기준은 정성적인가요? 사실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 같은 경우 이제 산업 평균을 이야기했고 산업 평균. 예, 산업 평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업종에.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식료품 업체들이 뭐 PR 12배다라고 하면은 뭐 8배면 싸고 이제 뭐 간단하게 봤을 땐 뭐 15배면은 좀 고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겠죠. 아니 예를 들면 식료품 얘기했으니까 네. 나도 생각나는 게 허니버터칩이라고 네. 국내 제가 업체에서 한번 나왔잖아. 네. 실제로 그거 맛도 있었고 그거 살라고 많이 기다렸죠. 그랬는데 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야 허니버터칩이 공급만 제대로 되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가 네. 많이 올랐다고. 네 맞습니다. 에? 근데 설비 투자했지. 네 그때 이후로 수요가 꺾였죠. 또 안 찾아버리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참 그 과잉이라는 게. 에?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레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부분을 약간 정면으로 배치돼서 이제 반박하는 투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공규 대표님은 어떻게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의 어떤 그런 주장을 조금 수긍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인덱스 투자를 하면 되고 만약에 시장 대비해서 이제 높은 평가를 냈다. 높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도한 리스크를 짊어졌을 뿐이지 뭐 종목 피킹 효과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효율적 네. 시장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도 이제 본문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버펫이라든지 아니면 피터 린치라든지 뭐 존 네프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그 시장을 아웃퍼포하는 것들은 이 시장 가설이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장 가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말이 사실 네. 저 증권 업계 증권 이제 분석하는 분들 또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라고 정리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모든 건 다 가격에 녹아있다. 아니, 그렇지. 네. 아니, 야 그게 너만 아는 정보가 있을 것 같아? 그 종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요? 아 지금은 주식 투자 할 때인가? 그렇잖아요. 아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서 주식 투자 할 때는 그것만 맞추면 된다.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인덱스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타난 거고 가치 투자자들 이공규 대표님처럼 가치 투자자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 경제적 해자도 있고 그런데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거 발굴하는 게 주식 투자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 투자의 방향성,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개인 예. 데이비드 드레먼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되게 이단화 내지는 되게 안 좋은 약간 평가를 좀 받기도 하는데요. 왜냐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부정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이제 뭐 옵션 평가 모형이라든지 주식 그렇죠. 평가 모형 이런 것들이 다 부정받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분은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베타는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타는 죽었다. 시장? 베타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은 시장에서 이제 위험을 얘기할 때 이제 그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위험은 그러니까 원금을 손실을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이제 위험이지 변동성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10%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1% 갔다가 플러스 1% 갔다가 마이너스 뭐 5% 갔다가 플러스 5%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 관점 내지는 포트폴리오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컸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타는 결국엔 이제 시장 변동성 그리고 그것이 위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식되는 네.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개인들이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격이 막 올라갈 때 비싼가 더 갈 건가 뭐 이런 생각할 때 이른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요거는 이제 목표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대체로 또 올라갈 때 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보면 이런 과잉 반응 같은 것들이 뭐 그런 소위 전문가분들한테서 네. 연유되는 건 아닌가 이런 오히려.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드래머는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과잉 반응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과잉 반응을 부채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봤거든요. 30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시장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결국에는 원래 실적보다 보통 이제 9% 정도가 이제 오히려 이제 오버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면은 뭐 11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평가되고 이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오히려 그걸 부채질해가지고 실적 더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시장 조절자 역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좋게 보는 경우에는 시장 좀 눈높이를 낮춰주고 안 좋게 보는 경우에는 좀 좋게 봐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좀 추정치가 좀 잘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왜 그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몇 가지 설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애널리스트도 결국에는 좀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스타가 돼야 되니까. 예, 왜냐면 이제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다 100억 100억 추정했는데 내가 110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순간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주가도 오르고 주목받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로 하여금 조금 더 이제 이익을 좀 과대평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실적 추정 내지는 성과급을 측정을 할 때 네. 얼마나 잘 맞췄는지라는 측정 지표가 빠져 있거나 되게 후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 폴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평가가 얼만큼 좋게 나오냐가 결국엔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약간 좀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잘 발굴해서 네. 저렴한 가격에 사라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저 대표님도 계시지만 수많은 뭐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뭐 기관의 전문가들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다 소외시킨 주식을 개인이 어떻게 그걸 찾아서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 부분은 되게 좀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드래먼도 얘기했던 게 역사상 30년 동안 데이터로 봤을 때 저 PR주들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여전히 아무도 저 포어주를 투자하고 있지 않다. 그 아, 부분들이 되게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뭐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여전히 사실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포주에 좀 열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제 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이런 기업들만 찾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포주 같은 경우 지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뭐 은행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뭐 시장 여팡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긴 네. 하겠지만 저포주에 대해서 저포주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지 않아서 이제 PR이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관심 받는 사람들도 좀 낮은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저포주는 시장에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에 열광하잖아. 네. 지금 한 두 달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네이버 카카오에 가 있었죠. 네. 근데 야 이게 네이버 기준으로 예를 들면 14, 5만 원대도 안 사던 사람들이 20만 원 넘어가니까 사. 와 이건 뭐 근데 사실 한 달 사이에 뭐 네이버가 바뀌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 네이버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 발표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또 분기 실적도 나오고 뭐 네. 그래서 버무려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그 회사의 가치가 50%나 증가됐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니까. 네. 네. 또 올라간단 말이죠. 잘 찾아봐야 되는데 잘 찾았어요. 잘 샀어요. 네.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팔긴 팔아야 되잖아요. 네. 뭐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팔 때는 혹시 뭐 역발상 뭐 투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역발상. 근데 이제 데이비드 드래먼이 이제 이야기하는 매도 원칙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도 원칙이 있어요? 네, 매도 원칙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장 평균 정도로 이제 PR이 회귀했을 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PR이 8배에 샀는데 시장 평균이 12배면은 그때가 왔을 때 이제 팔자. 그리고 다시 PR 낮은 걸 사자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이건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2.5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팔자. 네. 아, 왜냐면은 2년 반에서 3년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근데. 왜 2년 이거 무슨 근거예요 2년 반에 3년? 근데 이제 3년 정도 지났을 때 네.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안 했으면은 네. 향후에도 좀 영원히 소외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 잘못 봤을 가능성도 열어두자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을 매도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 관점에서는 저는 요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수익이 좋은 펀드를 좀 판매를 하고 수익이 좋지 못한 펀드를 막 3년, 있죠. 5년, 8년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펀드가 이제 수익률을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좀 악순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제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수익률을 좋지 못한 펀드는 그 다음에 막 기적같이 회생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꾸준히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야, 2년 반 기다리다가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르면 진짜 얼마? 그래서 못 판다니까. 네. 그래서 못 팔아. 진짜 그거는 아 이게 예를 들면 특히 연말 연초에 있잖아. 네. 그럼 종목도 딱 해가지고 아 이거 마이너스 20% 났는데 벌써 3년 지났네. 이런 종목.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새해 1월 2일 날 내가 분명히 매도한다. 그지? 네. 딱 나와요. 하필 그날 올라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올해는 이 종목이 가나 보다. 그래서 안 팔어. 정인생이 뭐냐면 내가 파는 순간에 바로 튀어버릴 것 같다는 그 공포가 내가 샀을 때 바로 빠져버릴 것 같다는 그 공포보다 더 커. 엄청 커. 네. 엄청 커. 여튼 근데 아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세 이제 번째 제시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뭐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 기업 상황이 이제 악화된다라든지 영업 실적이 악화된다든지 네. 이런 데는 이제 미련 없이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악화될 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업 상황이 악화돼서 기업 상황 자기가 판단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을 때. 예, 맞습니다. 예. 기업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라는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투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아, 또 있습니까? 예, 네 가지 적겠습니다. 예,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저평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이 이제 네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 관점에서 PR이 낮은 주식을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자산 관점에서는 이제 PBR이 낮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 대비해서 이제 낮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된다. 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플하네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전평가로 볼 수 있는 이제 네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재미있는 게 이제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그 네 가지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뽑아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번을 보면은 네. 이제 저퍼주들하고 이제 고퍼주들의 어떤 실적 성과를 나타내는데요. 네. 이제 왼쪽에 이제 그림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이제 주가 반응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분기 수익률하고 이제 연간 수익률이 있는데 저퍼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수익률이 됐든 연간 수익률이 됐든 엄청나게 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퍼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수익률하고 연간 수익률이 되게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레이먼이 이제 설명하는 거는 원래 이제 고포주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올 걸로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확인하는 수준이지 이게 네. 엄청나게 놀랐거나 시장이 이제 반응하진 않는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만약에 퍼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이제 주가 반응인데요. 이제 저퍼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도 이제 그 하락폭이 되게 미미하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반대로 고퍼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만 보면 사실은 좀 결론 명확해지는 거죠. 저퍼주를 샀을 때만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더 뜨겁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 반응폭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PR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봤자 네. 어떤 시장은 당연한 걸 여긴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폭이 없고 반대로 이제 실적이 악화됐을 때는 네. 엄청나게 이제 주가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라는 걸 우리가 기대라는 말로 바꿔도 되겠군요. 고기대주, 저기대주. 그렇게 뭐 한편으로 말씀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PR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이제 관심도가 높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가면서 PR이 높아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고성장주 내지는 고기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 반대로 PR이 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안 갖거나 많이 안 샀기 때문에 PR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에서 어떤 시장이 이제 과민 반응, 그래서 좋은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PR을 더 높게 만들고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은 혹은 관심 없는 것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거나 버려지기 때문에 PR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역발상으로 PR이 낮은 주식, 그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관심 없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이 이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데요.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 방송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가 뭐 그럴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역발상이에요. 네. 이게 뭐 그냥 우리는 그게 순발상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가?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순발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퍼주, 저 PBR주 뭐 이런 배당수익 얘기를 해도 사실상 막상 손 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배움과 사고와 행동이 불일치 각자 논다는 네, 맞아요. 거지. 네. 아 이럴 때는 맞아 하다가 뭐 살 때는 그거를 좀 다시 네.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네. 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이 책에서 꼭 좀 전해주고 싶으신 내용 중에 오늘 안 나온 내용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좀 약간 긴가민가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미국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또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이제 한국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과 뭐 동일한 방식으로 해보셨어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결과 자체를 보면 저는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사실 이제 데이비드 드레먼과 동일한 그래프가 한국 시장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그림 3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퍼주들이 뭐요? 확실하게 이제 왼쪽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성과를 보인 네.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연간 수익률. 그래서 좀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고퍼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더 높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역발상 투자네. 근데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0년 이전에는 이제 저 PBR 시대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저 PR 시대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2015년 이후에 좀 발생한 현상인데요. 뭐 카카오라든지 말씀하신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제가 이제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고퍼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보다는 연간 내지는 장기적으로 좀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좀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안 좋았을 때 어닝 이제 그 쇼크가 났을 때 네. 이제 그 주가 반응인데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퍼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그 지표를 살펴보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데이비드 드레먼의 결과 이제 동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만약에 2010년 전까지 제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은 동일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 바뀌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림 5번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은 이제 PR 기준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이게 강한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이제 약한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뭐 어닝 쇼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요 부분은 되게 명확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PR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약하게 반응했을 때 주가가 이제 그 강한 쪽으로 이제 그 부정적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주가가 이제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약한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네. 이제 왼쪽에 이제 그 어닝 강도에 따라서 분류해 봤을 때 높은 강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높은 강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수록 이제 주가가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퍼나 고퍼나 다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퍼 고퍼 관계없이 어닝이 굉장히 좀 잘 났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반대로 어닝이 부정적으로 나쁘게 나왔을 때 굉장히 주가가 좀 마이너스 작용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제 뒤에 부분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특히나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PR하고는 관계없이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닝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고퍼주와 이제 저퍼주 관계없이 굉장히 좀 어닝의 강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기 시작을 했다. 요 부분이 임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퍼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이제 쇼크가 났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은 반응을 보였던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만약에 내가 고퍼주를 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닝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이제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실적 나온 걸 보고 투자해도 안 늦습니까? 아니면 그 나오기 전에 뭔가 하여튼 어떻게든 정보를 좀 얻어서 분위기 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무조건 그 분위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이제 샀다고 해서 그걸 이제 그 무한정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변화 사항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통계청에 이제 그 수출입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이제 월별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소비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류가 됐다 화장품이 됐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실제로 마트를 가든 가서 이제 점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이제 주변 반응을 계속해서 이제 살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기업인데 이제 뭐 다운스트림 기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하고 그 상품 제품하고의 어떤 가격 트렌드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이익이 잘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 이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기업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기업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트래킹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건 좀 늦는 거군요. 실적 나온 다음에 들어간 경우는 굉장히 좀 늦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특히나 이제 소외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 개 분기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요. 뭐 소외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거나 좀 무시하거나 뭐 일회성 이익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아 이게 한 개 분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2분기, 3분기 계속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네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퍼주 기업은 분기 단위의 어떤 수익률도 좋듯이 이제 1년 수익률도 더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참 이 대표님은 진짜 막힘이 없네.
네, 그리고 뭐. 말씀도 빠르시고 촥촥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무슨 약속대로 한 것처럼. 근데 그게 또 아닌데 그지? 지금 한 50분 가까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 마디도 뭐 이렇게 주저함이 없고 한 1시간 반 정도 방송에 나올 데이터량이 나왔어요. 그리둘이 했으면 한 1박 2일 했을 거야. 네, 제 성격이 좀 급해서 좀 아니, 그래서 좋아요. 네. 그 책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혹시 책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책이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네. 아, 저 책 뭐 유명한 책이죠. 아, 그래요? 서점에 가면 항상 깔려 있는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인 말씀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책장에 책을 상당 부분 정리를 했지만 제가 정말 못 버리는 책 중 하나. 아, 그래요? 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장에 책을 다 정리하면서 꼭 지금 그 각 그 유지하고 있는 책 다섯 권만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러니까 다섯 권이 넘기 때문에 정확히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중에서 뭐 이제 무조건이다.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소음과 투자라는 소음과 투자. 투자. 아, 저도 봤네. 네. 네. 그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임플리케이션이 많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뭐 이런 책.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예. 장기 투자하다. 스타크 더 롱런이라는 이제 원저가 있고요. 그런 책들 추천하시고. 코로나 투자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구매를 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죠, 저는. 네. 가시기 전에 네. 그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혹시 우리 대표님은 더 들어가는 순간입니까? 시황관이 아니면? 어떠세요? 뭐 가치 투자에서 시황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1년을 보면 좀 명쾌하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기업군이 IT랑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년 후에 예. 자동차랑 핸드폰이 지금보다 안 팔릴 걸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저는 노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유동성이 풀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지금보다 이제 주가는 더 올라있을 확률이 높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로 봤을 때는 아까 뭐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반짝반짝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네.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2분기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위협적인 요소는 있지만 개별적인 기업을 봤을 때는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로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는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개별주 위주로 이제 전략을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내년 이후에 장을 봤을 때는 그냥 대형주를 사도 될 정도로 시장이 좀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동학 그 개미운동이라는 네. 표현을 뭐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네. 아마 이 대표님도 굉장히 놀라울 만한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네.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처음이시죠 아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일회적인 그 어떤 그 변화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흔히들 얘기하는 그 Great Rotation이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추세다. 예를 들면 부동산 예금 같은 자산으로 편중돼 있던 한국 가계 자산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거기에 의해서 사실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네, 만약에 그 개인 자금이 만약에 그 3월달 4월달에 안 들어왔으면 과연 장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이 사실 이제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비율이 불과 한 5에서 8%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은 손실을 보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운이 됐든 실력이 됐든 굉장히 좋은 시점에 들어온 거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고 그리고 그 자금이
조금 더 이제 여유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예. 왜냐면은 자산이 쏠렸던 과도하게 이제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이 조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긍정적인 자산 배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 보니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어떤 환경 자체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프로 TV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뭐 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고 많이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개미가 머물지 않고 개인적인 성장하는 개미가 돼야 된다. 예, 계속 공부하고 발전하고 투자관도 점점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이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가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네. 올해가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이분들이 해입니다.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물론 이분들이 먹었냐 터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주식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됐을 때 야, 그 변화가 얼마나 클 건지에 대해서 설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이익을 이제 우리 이공규 대표님도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도 해야죠. 우리도 네.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4월, 3월, 4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갔을 때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줬던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큰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네.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좀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물량을 흡수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예. 약간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면 됩니다. 아 예. 최대한, 좋은 책과 예. 좋은 인사이트를 여기에서 자주 하시면은 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공부도 하고 자극도 그렇죠. 받아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좋은 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밝은 빛, 르네상스, 예, 계몽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네. 우리 이건규 대표님 이 정도로 네.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